정부가 세종대왕 화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결국 국민의당이 쪼개집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피해자들의 치료 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병원비 지원은 물론 심리회복 지원, 장례비용과 유가족 임시거처 등을 지원합니다. 한편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3차 합동감식 결과 합성 등 전기요인이 화재 원인으로 꼽았으며 건물 1층에서 퍼진 연기에 희생자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반대파로 구성된 민주평화당 창당 추진위가 어제 발기인 대회를 강행해 국민의당이 사실상 분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소속 의원 39명 중 16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창준위는 6.1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고 창당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안철수 대표는 정당 파괴 행위라며 무더기 징계로 답했습니다. 1분입니다.